2014 한국야쿠르트 7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도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대를 기다리며 묵묵하게 준비한 삼성. 사상 최초의 통합 4연패에 도전하는데요. 어떤 준비로 상대를 기다렸는지 서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즌 막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또다시 정상 등극에 성공한 삼성 라이온즈. 정규 시즌 우승이라는 기쁨도 뒤로 한 채 상대를 기다리며 한국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그냥 어느 팀이 올라와도 자신 있고 둘이 뭐 피 터지게 하면 더 좋은 거지만 그냥 어느 팀이 올라와도 자신 있기 때문에 게임 관전도 잘 안 하고 있고 시즌 때 했던 것처럼 열심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칫 긴 공백 기간으로 경기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 류중일 감독도 이 점에 집중해 훈련을 이어왔습니다. KT하고 얼마 전에 한번 했고 뭐 오늘 야간 경기를 KT하고 하고 있고 또 청백전을 지금 두 개를 잡아놨는데 한 4경기 정도 하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상대가 누구든 플레이오프가 5차전까지 이어지길 기대했지만 4차전으로 시리즈가 다소 일찍 끝난 상황. 상대는 넥센으로 결정됐습니다. 막강한 공격력의 넥센을 상대로 삼성 마운드가 어떤 승부를 펼칠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플레이오프 막판 중심 타선이 부활하며 넥센의 분위기도 상승세지만 삼성 선수들은 충분한 자신감을 보입니다. 넥센 같은 경우는 워낙 잘 치는 타자들이 많고 그렇지만 또 우리 투수들이 많이 쉬면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상 최초의 통합 4연패의 삼성과 팀 창단 이후 첫 한국 시리즈를 치르는 넥센. 대구문화방송은 삼성의 4연패 도전이 이어지는 한국 시리즈 전 경기를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